능동태, 수동태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지 파악하시는 건데요. 혹시나 해서 분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얘들아, 간단해. 분사는 그냥 영어에선 형용사처럼이야. 그 내가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얘들아. 우리는 청소년이지만 알잖아. 소주 이름, 처음처럼. 그것처럼 형용사처럼이야, 무조건. 오케이? 분사는 형용사처럼. 그럼 할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뭐할수 있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겠죠. 혹은 보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명사를 꾸밀 때 어디서 꾸미느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분사는 늘 사실 녹색으로 물결을 치거든요. 근데 분사가 한 덩어리야. 정말 띄어쓰기 하나짜리 한 단어면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거야. 근데 분사가 길면 여러 단어야 막 여러 단어 이렇게 합쳐져서 길면 영어에서 분사 구라고 부르죠. 구는 길다 이거야. 그러면 뒤에서 꾸미는 거. 이게 전부야. 근데 어쨌든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보어 역할을 하든 분사 종류 자체가 두 개가 있다 보니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런 얘기 하잖아. 뭘로 찾는다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로 찾는 거야. 근데 앞에서 꾸밀 때에는 해석으로 찾는 거야. 뒤에서 꾸밀 때는 뭘로 찾냐면 자동사냐, 타동사냐 판단하시고 타동사면 원래 목적어 쓰지. 근데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하는 거야. 목적어가 있으면 얘들아, 능동이지. 목적어 없으면 수동이잖아. 됐어. 이게 전부야. 분사의 논리에서 우리가 수능을 위해 필요한 전부야. 보자. 50kg이라죠. Recycling paper saves. 어쨌든 동사를 잡아. 그러면 한 개의 나무를 구해준다, 절약해준다. 이건 구해준다가 낫겠지. 그러면 어떤 종이가? 재활용된 종이 얘기할 거 아니야. 일단 분사의 위치가 어디야? 한 덩어리니까 앞에서 꾸몄다 이 얘기겠지. 전치 수식이라고 해. 어려운 말로. 됐지? 전치 수식이 일단 잡혔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잖아. 뭘 물어본다? 전치 수식은 뭘로 풀하고? 해석으로 풀면 된다라고 그랬지. 그럼 해석을 하는 거야. 재활용하는 중인 종이인지 재활용되어진 종이인지 둘 중에 뭐야? 재활용된. 그러면 PP로 바꾸는 거지. Recycled paper. 됐어요. 그 다음에 the official census, 공식적인 인구 조사가 라고 써 있죠. was conducted, 시행되어졌다 라고 써 있죠. 수동태로. 그러니까 목적어 없고 by telephone and through interviews 이렇게 나와 있죠. 전화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수행되었습니다 라고 들어왔는데요. 여기 봤더니 얘들아, 양쪽에 콤마가 있네? 그치? 그러면 이거 뭐한 거야? 삽입된 거고 앞에 있는 아이를 꾸며주면 되겠지. 2000년도에 삐리리 들어왔는데 사실 케이크를 딱 뜯어놓고 보면 돼. 일단 호치지. 그럼 뭘 본다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먼저 파악한댔지. 테이크는 타동사잖아. 의미가 엄청 많지만 가지다 라며 대표적인 뜻이 타동사지. 그러니까 목적어 없네. 그럼 뭐다? 목적어가 없으면 PP다 라고 했죠. 그럼 테이큰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됐어요. 2000년도에 실시된, 뭐, 시행된, 취해진,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Sciences Unique. 과학이 독특해요. 특별해. Instead of, 뭐 대신에? 추측 같은 것을 하는 거 대신에 과학자들은 따르거든요. 시스템을요. 다 들어왔지? 삼형식으로 완벽했지? 그러면 뒤에 잡힌 건 뭘까? 꾸며준다, 이거야. 문장이 끝났으니까. 꾸밀 거 아니야. 자, 조금 잘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to prove, 입증하도록 설계하는 중인 시스템, 설계되는 시스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자타로 보라고. 디자인하면 설계하다지. 자야 타야? 자타? 타. 목적어 있나? 없는 거지. 투부정사 빠졌잖아. 그지? 목적어 없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P. Designed. 쓰면 되겠지. 입증하도록 설계된.
복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부 정사에. if는 애들아 맞춰보세요. 여기 나온 if는 부사될 접속사예요? 명사될 접속사예요? 만약 뭐뭐라면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야. or가 있잖아. 힌트가 있잖아. 그러면 a인지 b인지 뭐뭐인지 아닌지로 왔겠죠. 그럼 얘는 뭐다? 명사절 접속사다라는 거야. 그들의 생각이 올바른지 거짓인지라고 하는 이 꺽쇠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절이니까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누구의? prove. 입증하다잖아. 얘가 타동사지. 오케이? 목적어 필요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rov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녹색 물결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다음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어떻대요? break down into 뭐뭐로 분해되다라는 뜻이죠. smaller and smaller pieces 비교급 and 비교급 뜻은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작은 조각들로 분해돼. when 뭐뭐 했을 때 exposed to UV light라고 써있죠. ultraviolet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이 얘기죠. forming microplastics 이렇게 써있네. 콤마 있고 ing 잡혔지. 느낌 왔어? 문장이 이미 완벽한 건 보였어요. SV 전치사로 뽑히고 문장 끝. when 뭐뭐 되었을 때도 사실 부사절 접속사잖아요. 누가 빠졌어요? they are가 생략된 거죠. 주어가 똑같고 비동사면 부사절 접속사에서 생략 가능이다. 이 논리 보이신 다음에 PP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지. forming. 그러니까 얘가 묻는 거는 분사 구문인데 능동의 분사 구문이 필요해요? 수동의 분사 구문이 필요해요? 이 문제죠? 어떻게 풀면 돼? 목적어 유무. 자타. form. 자타. 타 동사죠.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능동이지, 얘들아. 그러면 현재 분사 ing가 예쁘다. 이거 끝. 된 거지. 해석은 뭐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한다. 연속 동작을 뽑으면 될것 같고. 자, 인상주의, 인상학파. 인상주의가 is comfortable, 편안해요. 뭐 하기에? to look at, 바라보기에 편안해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겠죠? 형용사를 꾸미니까. with. with 나왔다, 얘들아.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with 하고 나서 소유격.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여기서부터 쭉 해서 명사 잡힌 거네. 명사는 목적어. 그럼 얘는 어떤 구조야? with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분사 잡히면서 해석이 목적어가 분사한 채로 하면서라고 하는 동시 동작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의 여름 장면과 밝은 색깔이 눈에 뭐 하면서 눈에 시각적으로 호소를 하면서라고 들어가 있는 거지. appeal, 호소하다잖아. 그치? 정답이 얘들아, appeal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appeal to, 어디 어디에 호소하다. 같이 외우지. 왜 전치사랑 같이 외울까? 마치 look at처럼. 같이 외우잖아. 자동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appealing. 됐어요. 자동사는 항상 능동이다. 이걸 챙기시면 되겠죠. 다음 거 보죠. 자, 6번. Phrasing is a means of searching. means는 수단이겠죠. s부터 쓰니까. 야생에 있는 음식의 자원들을 찾아다니는 수단이래요. Phrasing이. 우리가 모를까봐 용어 정의 먼저 준 거야. 오늘날의 fast-paced society. 빠른 속도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동사 어딨어? 얘들아, 동사 어딨긴?
동사 있어? 동사 안 보이지? 응, in부터 뽑히지 또. Either, A, or, B 해서 전치사 구로 병렬된 것도 보였죠. 됐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로 쭉쭉 다 빠졌지. 그러면 engage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앞에 현재 시제죠? 그럼 engage. 됐죠? engage in 하면 뭐뭐에 관여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자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는 것도 정상적인 거야. 자동사. 뭐뭐에 참여하다, 관여하다. 됐어요. 그럼 뭘 위해서 그렇대? For necessity, for entertainment. 그만 필요성 때문에 그러든지, 아니면 재미를 위해서 그러든지 참여한다 라고 돼 있죠. 뭐에 참여한다는 거야? phrase. 됐죠?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네. 자, when you read the comic section of the newspaper, 뭐할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당신이 만화 부분을 읽을 때 신문에서요. cutting out a cartoon. 만화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써 있죠. That makes you 하니까 얘는 주격 관대인 거 보였을까? 동사 있으니까. 만들어요, 당신을 어떻게 해요? OC. make는 사역 동사겠죠. 그만 뒤에가 동사 원형 잡힌 거 맞죠? 당신은 웃도록 만드는 그런 만화라고 써 있어. 얘들아, 이 문장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밑줄 부분이 맞아, 틀려? 책에 있는 7번이요. 지금 여기 커팅으로 썼다는 말은 두 개잖아. 너희가 콤마 찍고 커팅 봤을 때 생각나는 게 분사구문 하나랑 동명사 구로 봤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동명사 구면 주어로 본 거니까 동사가 필요하지. 근데 동사가 있나? 안 들어왔지. 뭔 소리? 명령문을 써야 된다는 거야. 이 자리에 명령문으로 해서 동사 원형을 써라 이거지. 그러면 너를 웃게 만드는 만화를 잘라내라 라는 거지. Post it. 게시해라. 붙여라. 그것을 잘라낸 그 만화 부분을 wherever you need it most. Wherever, 어디에서든지 라는 복합관계 부사인 거죠. 너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 복합관계 부사는 애들아, 관계 부사랑 똑같다고 보면 돼. 대신 선행사가 없어. 됐어? Anywhere, 이거랑 동일한 거. Such as, 예를 들면요, 당신의 냉장고나 아니면 직장에서와 같이 필요한 어디든지 그것을 붙이세요 라고 돼 있죠. 또 명령문으로 써 있죠. 자, household appliances, 가정용 전자기기들이라고 주어가 잡히고, 명사죠. by, 더하기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 맞죠? the amount of work, 일의 양, 일의 양, 이거죠. best는 가장 뭐 많이 광범위하게 라는 뜻이야. 엄청나게 일일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렇게 써 있네. Needed for PP 잡힌 거 보였죠? 집안일을 위해서 요구되는 일의 양을 줄임으로써 이렇게 잡혔네. 됐어요. Allowing women to enter the labor market. 얘들아, allow가 오형식이라서 목적어 쓰고 OC 쓴 거는 알겠어. 그치? 투부정사 잡혔으니까. 그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 지금 이 얘기죠. 다시 구조 보였어요. 양쪽에 콤마가 있었어. 영어에서 무슨 소리야? 삽입이야. 그치? 우리 눈에는 이거 안 보여. 그러면 household appliances라는 가정용 전자제품이 탁 나왔어. 주어 썼어. 근데 누가 없어? 동사가 없죠. 뭘로 바꾼다? 동사로 allow나 allowed 정도로 쓸 텐데요. 시제를 맞춰야 되겠죠. 누굴 볼 거예요? 다음 동사를 보셔야 되겠죠. Got rid of 동사 to 과거 시제니까 allowed로 가셔야 되겠네요. 이해돼? 허락했어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그리고 사실상 got rid of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제거했다, 없앴다, professions 전문성을
Like domestic service, 뭐 가정용 서비스, 가정용 가사 얘기하는 거죠. 와 같은 전문성, 전문적인 직업 얘기했겠네요. 직업을 없앴습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을 없앴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had her 들었어. 뭐에 대해서? spy glass에 대해서. 그리고 시작했어. 그 자신의 것을 만드는 걸 말이야. realizing right away. 요게 어떤지 지금 물어본 거죠. 여기 끝에까지 잡아보시면 되는데, right away는 부사니까 빼고, 바로 즉시 realize 깨닫다라는 곳에서 온 거지. 얘들아, 얘 동사 원형 realize가 뭐뭐를 깨닫다니까 타동사인 거 괜찮죠? 그럼 뒤에 원래 목적어 와야 되는 거 맞죠?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쓰긴 쓸 거야. 목적어가 예쁜지만 보면 이 문장 맞냐 틀리냐가 되는 거지. 볼까? How useful 의문사죠. The device could be 의주 동으로 왔어. 이게 뭐다, 얘들아? 이게 뭐다? 군인과 선원들한테 얼마나 기기 장치가 유용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 얘기죠. 어쨌든 how에서부터 끝에까지 가요. 정체가 뭐다? 의주동이니까 간접 의문문이다라는 거죠. 간접 의문문은 우리 명사절이라고 배웠죠. 그럼 명사절이라면 얘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빨간색 꺽쇠 부분이 목적어가 있네. 그럼 realizing이 올바른 거네. 이해 되셨어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이 are faced. 뭐 했어요? 수동태네. 직면되어졌다. 그지? 뭐에 직면했대요? likelihood는 명사로 가능성이야. 가능성에 직면했대요. 무슨 가능성이래요? That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will have, 가질 것이다. A lower standard of living. 삶의 더 낮은 기준. 됐죠? than they do. 그들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있네. 자, 꺽쇠 마저 닫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비교급 lower than 해서 여기가 B보다. 이렇게 잡힌 거지. 비교 대상이 나왔는데, do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대동사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너, 누구의 대동사야, 얘들아? 어떤 아이? 아이들이 삶의 더 낮은 기준을 가질 거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얘기겠죠? have라고 하는 일반 동사의 대동사니까 do가 올바른 거 맞죠? 됐어요. 시제도 괜찮고. 자, 여기까지 해서 177쪽 마무리 지은 거고요. 자, 178쪽 잠깐 보시면요. 병렬 구조라고 하면서 현재 분사나 PP 앞뒤에 등이 접속사 있으면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의 어구를 연결한다. 맞죠? 등이 접속사 있으면 똑같이 맞춘다라는 거야. 밑줄만 칠게요. 등이 접속사. 그다음 문장의 주 요소로 쓰이는 VING, 즉 동명사라고 쓰세요. 동명사. 여기선 현재 분사 아니야. 문장의 성분이 되려면 동명사 얘기하는 거죠. 자, washing your hands is a good habit for your health. washing, 이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고요. 두 번째, one of my wishes, 내 소원들 중에 하나는 is, 뭐뭐이다. going for a ride with him, 그랑 같이 놀이기구 타러 가는 것이다. 보어 자리에 들어온 거 맞죠? 동사의 목적어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enjoy부터 저 끝에 put off까지 들어온 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류가 잡혀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표에 있는 거 당연히 암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에 보시면 remember부터 저 끝에 stop 동명사로 잡혀 있죠. 이거는 어느 동사냐에 따라 목적어 자리에 to 붙으니 동명사 쓰니 외우는 거지. 됐어. 아래 전치사의 목적어 잡혀 있고 목적격 보어까지 잡혀 있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VING를 쓴다라고 하는 거. 요 VING는 써보아야 되겠다. 요 VING. 요거는 현재 분사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이해했어?
저 아래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ving 써있지. 그 ving는 현재 분사야 얘들아. 이해됐어? 위에는 동명사였어요. 그 다음에 저 아래에 빈출 표현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upon에서 시작해서 저 아래 be devoted to까지 얘네는 동명사와 같이 쓰이는 관용 표현 묶어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be born부터 하는 거는 PP 사용하는 류의 관용 표현 잡혀있는 거야. 관용 표현은 어찌할 바가 없어. 암기밖엔 답이 없거든. 근데 솔직히 너희가 봤을 때 대단하게 처음이다 이런 건 없을 거야. 친해지세요. 친해지면 되겠고. 위에 맞아 풀어올 거고. 182까지 풀어오겠지요. 하나 빼? 182까지 풀어오는 걸 과제로 드릴게요.